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좀 세 분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그 세 분이 약간 그 1차 강사님 느낌? 그래서 딱 진짜 모시기 힘든 세 분을 모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그래. 김현자, 태진아, 진수이를 세 분. 지금 요즘 이 시즌에 예. 이렇게 갔다가 섭외하면 이게 거의 한 5-6천만 원 넘어가거든. 커졌어. 그러니까요. 내 덩어리가 커지지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혹시 좀 그 한국식만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됩니까 혹시? 노래를? 예. 그래 그것도 왜냐면 아니 나오신 게 왜냐면 모시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세 분이요. 근데 우리 무대는 여기서 이대로. 예. 여기서 여기 이 무대에서 노래. 예. 그거 앉아서 할까? 그 뭐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 해야 돼. 서서 해야 돼? 네. 근데 가격적으로 이렇게 서서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하고. 진성 선배님은 그 굉장히 좀 그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아니 아니야.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지금 네. 벌써 한 몇십 년 전부터 돈을 이렇게 수확을 했잖아. 네네네. 수확을 했는데 진성이는 최근에 이제 수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있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있을 때 빨리 걷어들여야 되거든. 나도 사실 이제 그 반지하에서 사는 게 직입거든. 그래서 반지하에서 그만 살고 1층으로 좀 올라오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지금 1층으로 올라오지 않으세요? 네, 지금 작년에 올라왔어요. 아유, 헛거리를 해가지고. 야, 진성이.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새로운 예능의 별이다. 갑자기요? 새로운 예능의 불꽃입니다. 야, 살아있다, 이게. 아니, 근데. 우리 예능 쪽에 늘상 새로운 예능 스타를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예. 나이 불문. 그렇지. 예.